그래서 혹시 아까 여기 보험 영업 하신다 그랬죠? 네. 예, 그러면 그 고객을 만날 때뭘 가장 많이 신경 쓰십니까? 아무래도 그 이미 저에 대한 이미지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되고 좋은 그렇죠. 이미지를 남겨야 네. 예. 그럼 이미 어떤 이미지가 남을까요? 좀 확신이 있고 자신감 있고 그럼 믿을 만한 예. 그런 거를 어디서 느낄까요, 고객은? 목소리랑 목소리. 예. 예. 정답입니다. 그러니까 보통은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외모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거든요. 예. 제 제자도 지금 보험 영업을 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 친구가 보험 영업을 시작하면서 한게첫 번째 한게 바로 차를 바꾸더라고요. 예. BMW로 차를 바꿨어요. 근데 그 제가 그 친구의 경제 사정을 봤을 땐 BMW 탈 능력은 안 되거든요. 그런데 뭐 그쪽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한다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물론 보여지는 이미지 굉장히 중요하죠. 예. 중요한데 이제 앞으로는 전문가 시대잖아요. 보험도 이제 다 인터넷으로 또 저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들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거든요. 그러면 전문가라면 이제는 목소리로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목소리는 타고나는 것일까요? 아니면 개발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? 개발하면 좋아질 수 자, 타고나는 것이다. 손 한번 들어보세요. 예. 그다음에 개발하면 좋아진다. 예. 개발하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신 선생님, 개발을 하시려고 노력을 해보신 적 있나요? 없으세요? 왜안 하셨어요? 예. 자, 물론 타고나는 것도 있습니다. 어떤 게 타고날까요? 예, 성량이나 이런 거는 개발하면 좋아질 수 있고요. 음색. 예. 그러니까 성대는 타고나야 되겠죠. 예. 그래서 성대의 길이라든가 성대의 두께에 따라서 예, 톤이 결정이 되는데 그건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. 그런 거는 타고나지만 나머지 것들은 내가 얼마든지 개발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보이스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또 있는 것이고요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를 열심히 잘 들어주시고 잘 따라해 주시면 분명히 조금, 오늘은 조금만 좋아지게 만들 겁니다, 제가. 확 좋아지게 만들면 제가 할게 없거든요. 예, 오늘은 맛보기로 이렇게 보여드리고, 원하시면, 예, 근원 목소리가 되는 분들은 저의 강의를 안 들은 분들이고요. 그분의 목소리로 변하시는 분들은 저의 강의와 여기 김효석 송혜영 아카데미에 등록하신 분들은 그분의 목소리로 변하더라고요. 예.